우리 좋았다. 가자. 여기 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B-46 부스터, 베이블레이드 버스터, 오벨리스크 오딘 TX 제품 되겠습니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현서가 안 갖고 있는 거라서 따로 구입을 했고, 만원 정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타카라토미에서 만들고 영실업에서 수입하는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어택형이고, 우측회전, 우회전, 버스트, 듀얼레이어 제품 되어 있는 캐릭터고요. 소리라는 그 캐릭터가, 자, 이거 주인공인데, 일본 말로는 이제 김바 오로치 캐릭터인데 얘 같은 주인공 게, 아니야? 주인공은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음악을 생업으로 삼는 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연세야 절대 음감이 뭔 줄 알아? 몰라. 한번 소리를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그거를 다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야. 하여튼 일명 신의 귀를 가진 소년이라고 불리우는 그 캐릭터인데 베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피니쉬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쟁이 같은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상당 칼날, 하당 칼날 들어가 있고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즘 하도 강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힘을 제대로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인데요. 자, 이게 저 오딘인데 오딘 같은 경우는 뭐 군신, 오딘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고요. 어퍼 형태의 하단 칼날과 마치 두꺼운 벽과 같은 상단의 강한 칼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강력한 충격을 입히는 어택 계열의 듀얼 레이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거에 비해서 화려함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디스크인데요. 트리플 이라는 캐릭터고 무게의 축을 세 개 부분으로 집중시켜서 중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공격력을 증강시키는 어택 계열의 디스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인데요. 익스트림, 뭐 X라고 되어 있는데 끝부분의 러버가 강력한 그립력을 발휘해서 엄청난 기세로 스타디움을 활주하는 어택 계열의 드라이버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와이드 경기장에서 아주 멋지게 활약할 것 같은데 자, 한번 스티커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다 붙인 모습인데요. 뭐 별로 크게 뭐 특별한 정보까지는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장갑 보시게 되면 잠기는 소리가 꽤 괜찮네요. 다른 것 비해서 자 이렇게 좀 착착착착 끼워지는 느낌. 요건 좀 버스터가 나도 끼우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B17 오딘 센트럴 블루웨이 제품의 강화형 제품인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각종 강력한 팽이들과 스타일을 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경기장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서와 배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커 짜짜짜 에이 갓발길이 앞에도 지다니 펑커 펑커 자 펑커가 너무 중앙에 있고 자 부딪혀봐라. 너의 진가를 보여줘. 응? 야 오딘이 보여줘 이제. 야 이거 오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지 엑스칼리버가 너무하지. 그게 너무한 거야? 코코코 나 이거 가져가도 되지? 오 상태 이거 가져가도 오. 되지? 안 돼. 아니 왜 나 이거 돌리는 아까 강력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강력한 코코코 얼마 킬로됐어 애지한테? 오? 팝치 잘 못 돌려서 그래. 스페인 파프니 신발아들이 놈하고 아주 치사니 홍콩 꽝! 이럴수가 그리프와 파프는 힘을 빨아들이니커녕 밥살이 나다니. 자 이번에는 레전드 스프리건과 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이 잘 되나? 아하, 콩, 콩! 아, 아! 오늘 그냥 개박살이 나는구만. 야, 근데 너무 짧다. 얘는 어떻게 좀 약한 거 없냐? 스피닝 약한 거 좀 꺼내봐봐. 만만한 놈. 낙해 빠진 게 소문 일레고, 나. 얘가 부스도 낼 만한 놈. 구원꺼! 야! 얘한테도 밀려! 오버피니쉬로! 이길 때까지!
너 약, 너무 약한 거 아니? 입술이 뚫고. 우와! 이런 제품이고요. 우리 연성 말하기 상당히 약하네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요즘 하도 좋은 팽이들이 하도 많아 나와가지고 레전드! 레전드 제품들하고 상대할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그 감기는 소리가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예, 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시고요. 오늘 또 즐겁고 재미난 경기 즐기시면서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